안녕하세요. 엑소TV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역시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일본의 허리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일본의 그 오오시마에서 이즈제도의 오오시마에서 또 지진이 났습니다. 일본의 그 지금 주부지방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지금 일본의 맥이 지금 끊기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엔 이즈 오오시마에서 또 지진이 났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오늘 그이 이즈제도의 니이지마와 코즈시마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번 나갔었 다음에 저기 3분 뒤에 또 났죠. 그러고 나서 몇분 사이로 계속 지금 이즈제도에서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지진이 나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이 이즈제도의 지금 니이지마와 코우즈시마에서 계속 나다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즈 오오시마에서 그 4월부터 계속 지진이 나다가 5월 3일까지 나고 안 났었는데 역시 이즈 오오시마에서 또 지진이 났습니다. 이즈 제도가 지금 폭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4월에 이즈 제도의 이즈 오오시마에서 계속 지진이 군발 지진이 나다가 5월 3일날 멈췄었는데 다시 5월 10일날 오늘 또이 이즈제도의 니이지마와 코우즈시마에서 계속해서 지진이 나면서 다시 이즈 오오시마까지 지진이 왔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저는 어떠한 그 슈퍼 난카이나 도카이 도난카이 사가미 트러플 얘기하기 전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맥이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지진도 맥이 중요한데 이 주부지방이라는 거죠. 허리가 지금 일본의 허리가 끊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리가 끊기면은 이건 맥이 끊기는 겁니다. 이게 되면 일본의 어떠한 뭐 대지진 그걸 떠나서 일본의 아예 그냥 맥이 끊기면서 일본이 침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제는 일본 분들이 특히 그이 허리가 지금 끊기려는 상황입니다. 도쿄를 비롯한 이 수도권 일대 주부지방이 허리가 끊기려는 맥이 끊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이 이제 침몰이 곧 다가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미리 식료품이라든지 음료수 같은 거 미리 사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동차를 움직일 때 필요한 휘발유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좀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말씀을 드렸듯이 그 피난처에 가 계실 경우에 그 안전을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족들 간에 같이 움직 혼자 계시다가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혼자 계시다가 좀 낭패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가족분들하고 가급적이면 같이 계시는 게전 낫다고 봅니다. 굉장히 일본이 언제 지금 이제 완전히 침몰할지 모르는 상황까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지진을 보고서 뉴질랜드에서 얼마 전에 7.4, 7.5, 8.1의 엄청난 강진이 있는 것과 일본에서 얼마 전에 7.3, 7.2, 그 다음에 또그 미야기현에서 6.8 있었죠. 그런 지진과는 비교가 안 돼. 일본은 똑같은 7점대라 하더라도 유라시아판, 태평양판, 북아메리판, 필리핀판의 지각판이 만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곳이라고 봐야 됩니다. 브레고리 환태평양 조산대 국가 중에서 굉장히 위험한 국가이다. 또한 일본은 이렇게 지진을 일으키는 이런 활단층만 2,000개가 넘습니다. 이렇게 매우 아예 그냥 활단층을 그 베개를 삼아서 잠을 자고 있다는 얘기를 할수 있을 정도의 일본은 매우 그 위험한 곳인데 이런 곳에서 지진이 나는 것은 일반 뉴질랜드라든지 남태평양, 미국이나 뭐 어디 다른 지역에서 지진이 몇번 나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같은 체리라도 일본은 대지진으로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의 가장 중요한 맥인 이 주부지방 특히 그 이즈 반도를 계속 지금 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안 좋은 신호, 이 이즈 반도를 친다는 건안 좋은 겁니다. 물론 후지산이 이즈 반도 바로 위에 후지산과 야마나시현 시조가현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는 이그 수르가만 해저에 있는 이 수르가 트러프, 이 수르가 트러프가 바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그 일본 열도의 이 이즈 반도에 깔려 있는 이 필리핀판, 이게 굉장히 그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활화산과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 지금 계속해가지고 오늘 하루 벌써 수십 번의 지진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이 수가만에 있는 이쪽 이즈 반도에서 지금 니이지마시미라든지 코우지시마 그다음에 오오시마 계속 이즈 반도에 지진이 나는데 오늘 5월 10일 날이 지진은 4월에 났던 이 이즈 오오시마의 지진과 연관선상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수르가만의 수르가 트러프가 엄청난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지금 축적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이건 거대한 지진이 지금 일본에 임박해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지금 수르가만에서 자꾸 일어나는 이 지진들, 그러니까 이즈 반도, 이즈 제도에서 일어나는 이런 지진들의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또한 이 도카이 지진, 이 도난카이, 그다음 난카이, 동시 연등에서 일어날 확률이 또 매우 커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물론 오래전 일입니다. 뭐 1600년대 초에 1700년, 1605년하고 1707년이었죠. 이때 일으켰던 이러한 새 지진이 연동했던 이 지진들, 과거의 지진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지금 과거의 그런 단순히 관동대지진이라든지 2011년 3월 11일 날이 도쿄 대지진, 이런 대지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대지진이 1995년도 1월 달에 발생한 한신 대지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대지진이 곧 일본의 허리를 칠것 같다는 얘기인 거죠.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오늘 기후현은 어제죠. 어제 기후현과 나가노 지진. 저는 이거는 이 후쿠이 기후 나가노의 이 경계성에서의 지진, 이것은 군발 지진이 그냥 군발로 끝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근에 계속해서 4월부터 발생되는 지진들을 보면은 일본의 주부 지방에서 계속해서 지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단순한 군발 지진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기후현의 이 히다 산맥, 북알프스라고 불리는 히다 산맥과 그 히다 산맥 어디 있어요? 노리쿠라 화산대 많죠? 그 지역에서 지금 후쿠이, 기후현, 나가노, 니가타까지 계속 지진하고 있죠? 시즈오카에도 지진 났죠? 야마나시 지진, 그 다음에 후지산 폭발도 위험, 이 중요한 건 결론 다 여러 번 반복된 얘기지만, 주부 지방이 허리, 일본의 맥인 이 주부 지방이 큰 혼란이 오면서 이즈 반도를 지금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니이지마와 이즈 제도의 코우주시마, 니이지마 섬, 화산섬, 그 다음에 또 오오시마까지 계속 지금 이즈 오오시마가 과거에 78년도 1월 14일 날 그때 6.6의 지진이 있어가지고 25명이 사망했다 얘기했었죠. 그 78년도 과거의 얘기예요. 근데 그 당시와 지금하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른 게 없습니다. 이즈 제도에서 지진이 났던 1978년도의 지진은 과거는 그냥 이즈 반도, 이즈 제도에서 난 지진이고 지금의 이 지진은 다르다는 거죠. 지금의 이 지진, 오늘 오 저기 5월 10일 날 이즈 제도에서 지금 수십 번 나가는 군발 지진들은 정말 일본의 맥을 끊는 그런 지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최대한 빨리 일본 분들은 이 대지진에 준비를 하셔가지고 가족들하고 같이 계시고 식료품이라든지 생수 같은 거 준비하시고요. 지금 일본을 위한 기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